자, 이번 수업은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의 가장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지각은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은 여러 가지 광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광물 중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들을 조항광물이라고 하며 장석이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석영, 휘석의 순서로 부피비가 크게 나타난다. 다른 광물과 구별되는 고유의 성질을 광물의 특성이라고 하며 광물의 특성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광물을 구별할 수 있다. 먼저 광물에 따라 서로 다른 겉보기 색을 가지는데 장석은 흰색 혹은 분홍색, 석영은 무색, 흑은모는 검은색, 각삼석과 휘석은 녹색이나 검은색, 감람석은 황록색이 나타난다. 장석, 석영과 같은 밝은색 광물에 비해 흑은모, 각삼석, 휘석, 감람석과 같은 어두운색 광물의 무게가 더 무겁게 나타난다. 좋은색은 광물을 좋은 반에 끌갔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깔을 의미하며 겉보기 색과 좋은색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용해 겉보기 색이 비슷한 광물을 구별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흑은모와 자철석, 적철석의 겉보기 색은 모두 검은색이지만 흑은모의 좋은 색은 흰색, 자철석은 검은색, 적철석은 적갈색이며 금과 황동석, 황철석의 겉보기 색은 모두 노란색이지만 금의 좋은 색은 노란색, 황동석은 녹흑색, 황철석은 검은색이다. 굳기는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를 말하며 광물을 서로 긁었을 때 긁히는 광물이 무른 광물이다. 예를 들어 A 광물이 B 광물에 긁혔다면 굳기는 A보다 B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염산 반응은 방해석과 같은 광물이 염산과 반응하여 거품이 발생하는 성질을 말하며 자성은 자철석과 같은 광물이 자석처럼 세부치를 끌어당기는 성질을 말한다.